자, 우리 농협대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농협대에 대해서, 그죠? 올해 격동연 협대 입시,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농협대를 가장 먼저 수업했던 제가 한번 정리해주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농협대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죠? 그 다음에 의문점,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협대가 그 입시 요강이 매년 달라지죠. 그죠? 우리 협대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전문대졸 이상의 논술이 또 추가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논술이 있었다가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논술이 추가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형별로 변화가 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농협대를 희망하는 우리 노장 수험생들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예, 보겠습니다. 일단 농협대가요. 먼저 일반 전형이 있지? 일반 전형. 보통 일반 전형 인원수가 매년 줄어들어. 매년 줄어들고, 올해 7배수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수능 시험이 핵심이야.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보통 작년 기준에서 서성한 기준, 그죠? 보통 뭐 성대나 한양대 기준, 뭐 요 정도 돼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섞여 있어야죠? 1등급, 2등급 최소한 있죠? 뭐 3등급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요. 거의 뭐 수능이 핵심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수능 성적이 좋으면 다 1등급 나왔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죠? 면접장 가세요. 여러분들. 내가 수능 성적이 1등급 나왔어요. 여러분들 농협대 가고 싶습니다. 저거 농협, 이건 일반 전형인데 농협 중앙회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수능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어. 면접을 보는데, 야, 너 면접장에서 너는 그냥 욕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합격한다.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일반 전형에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이제 농특 전형입니다. 보통 이제 농특 전형이 이제 43명을 뽑는데요. 1단계가 3배수야.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요. 내신이 나빠도 이거 포인트가 이겁니다. 추천서. 추천서를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과거에 농협대를 처음 실시했을 때는 단위 농협에서 추천서를 남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와서 달라고 막 주고 그랬어. 그러다가 이게 점점 통제가 심해지는 거죠. 왜? 여기서 추천서를 단위 농협에서 발급했을 때 그 단위 농협에 대해서 기본적 취직이 보장이 돼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서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서를 받았을 때는요, 어떻게? 아마 3배수가, 제가 볼 때는 3배수 안에, 3배수니까 43명이니까는 3배수면 얼마입니까? 130명 되잖아. 130명도 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과 관계없이 추천서를 받으면 일단 면접까지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농특은. 추천서를 받으면 면접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특 전형은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추천서를 받아왔다. 그럼 면접 준비 바로 지금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이 이제 문제의 이제 그 전졸 이상 특별 전형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점이요. 전문제. 뭐 전문대하고 4년제 이제 4년제에서 이제 전문대 졸업이나 아니면 4년대 3학년이죠. 그죠? 3학년 이상이니까 이제 70학점 이상이니까 3학년이지. 보통 학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학점이. 학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대 졸업은요. 4.0 근처에 학점이 있어야지만 돼. 4.0. 학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졸 이상도 3.5 이상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학점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농협대에 지원하는데 학점이요 뭐 3점대 초반 지원하지만 떨어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가 농협대를 지도를 해왔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했어요. 농협대를. 지금 현재 농협대 총 학생회장도요. 제가 가르친 친구입니다.
계속 그렇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계속 학생회장 하더라고. 응? 3점대 초반 갖고 이거 지원하시면 떨어집니다. 학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4.0 전후는 돼야 됩니다. 전졸은. 대졸은요. 대학교 이제 3학년 정도. 그 중에 3.0 이상은 돼야 돼.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결국은 논술이 있는데 논술을 잘 보더라도 여기서 나가더라고. 이 학점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물론 전졸 이상은 무조건 논술 전형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논술은 무조건 보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은 논술을 암만 잘 쓰더라도 학점이 결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소한 3점대 후반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대졸은 3.5 이상, 3점대 중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4학년대 대학 재학생들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통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은 여러분 다 알 거야. 그죠? 3일부터 13일까지고, 농협대가 원서 접수 비용이 다른 데보다 좀 싸죠?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23일이죠. 1차 합격자 발표가 23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23일 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농협대가 논술이 있단 말이에요, 논술. 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요 논술 전형도 23일 날 발표가 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제 농협대가 논술이 이제 부활을 했어. 부활을 했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게 이거야. 그 논술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나? 응? 과거에는 논술과 면접이 있다가 농협대가 이번에 전문대학만 올해 논술고사가 이제 부활을 했다. 부활을 했어. 그러면 무조건 논술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논술고사는 작년 예로 50명 뽑는데 작년에 지원한 친구가 627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전원 논술고사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자 전원 100% 논술고사는 의무적으로 다 본다. 여기서 이제 3몇을 뽑는 거죠. 전체 인원에서. 작년 기준에서 150명을 뽑는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정을 하는데, 그때 보면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전문대 졸업 이상 대학교를 재학 중인 친구들. 그렇죠? 가장 궁금한 게 이거야. 그러면 논술고사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야. 다 과거에는 단일 유형으로 한 시간에 천자를 쓰기를 나왔어. 논술고사 잠깐만 요거 좀 설명을 해보자. 자, 농협대 논술이요. 과거에는 상당히 허접하게 나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논제도 농업과 관계된 논제지 많이 나왔죠. 우리 갑자기 뭐 대관령에서 무슨 우박이 떨어지고 나서 농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상기업 뭐 그런 등등 자 그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농협대에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 논술고사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은 몰라요. 교수들이 지금 협의 중이라 그러더라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단순하게 천자쓰기 과거는 한 시간에 천자쓰기가 나왔어요. 천자쓰기 과거의 논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요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마 글자 수를 쪼개서 얘기하든지 제시문이 나오든지 샘플로 여러분들이요. 비슷한 유형의 대학들이 제 생각에는 서울여대나 한 단국대야. 그 정도 논술 형태,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까. 보통 제시문 한 두 개나 세 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400자, 500자 글자 수가 쪼개서 나오든지 아니면 천자가 통으로 나오더라도 과거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그런 고전적인 논술 형식은 바뀌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협대 논술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께서는 천자 글쓰기뿐 아니라 400자, 500자 글쓰기도 같이 병행해서 훈련하시기 바라고 우리 뭐 서울여대나 당국대나 그죠?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논술을 준비하시는 게 세종대 뭐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 그렇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농협대 논술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것은 논의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근데 면접고사가 또 문제지. 면접고사가. 면접고사는 또 나눠서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면접고사 자체가요. 대졸자, 이제 전졸 이상의 전형은 면접고사가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 면접을 간단하게. 굉장히 간편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작년과 같이 논술이 없었을 때 자기소개서 작성 그런 거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즉, 대졸자 전형은 아마 인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얘네들이 문제지, 얘네들이. 얘네들 일반 전형. 농특하고 일반 전형. 요쪽 면접이 이제 문제다. 그러면 두 개를 나눠 분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세요. 일반 전형이나 농특 전형은요, 여러분들 요게 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해야 돼. 자소서 작성.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70분 동안에 보세요.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교연 문항이 있지, 세 개. 첫 번째, 재학 중 학습 경험과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두 번째, 재학 중에 의무를 둔 교내 활동 이를 통해서 느낀 점. 세 번째, 배려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거에 대해서 느낀 점. 그 대교 공통 문항에서 하나를 갖다 추첨합니다. 하나 추첨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율 문항 있죠. 근데 자율 문항은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정도에서 자율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첨해서 하나. 이 정도에서 추첨해서 하나. 총 전체 두 문항, 두 문항을 여러분 70분에 작성해야 돼. 70분에. 그럼 70분에 작성하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70분에 두 문항을 작성하려면 보통 이제 대입 논술에서요, 한 요게 1200자 정도야, 1200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 대충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문항에 600자에서 한 700자 정도 작성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이나 농특전형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응? 일반이나 농특전형은 한 문항에서 600이나 700 정도. 그죠? 그렇게 작성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600, 그죠? 700.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어때요? 실제로 가면은 뭐 생각할 시간 없지, 이제. 이거는 많이 작성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퀄리티가 있게끔 작성을 하라는 얘기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은 이제 면접을 하면서 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죠? 자유문항 하나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원 동기 확실히 준비하셔야지. 확실히 준비해야 된다, 지원 동기. 학업계 확실히 준비하셔야 돼. 한 600자 정도로. 당위성이 뭐냐? 너 왜 뽑아야 돼? 너 뽑아서 공부 잘할 근거 뭐야? 이런 것들이지. 본인의 장단점. 특히 단점에 대한 극복. 그죠? 또 내가 이런 장점이 협대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나. 거기까지도 같이. 그죠? 그다음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 면접, 우리 학생부 종합으로 면접한 친구도 보세요. 책은 계속 물어보잖아. 그죠? 여러분, 책도 어떻게 가야 돼? 책도. 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물어볼 때도, 책을 준비할 때 이렇게 가야 돼. 책의 내용. 이 내용 갖고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됐다. 난 이 내용 갖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 변화 단계, 내가 학과 공부할 때, 농협대 들어가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변화, 이렇게 큰 도움이 되더라. 농협대 공부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다. 이것까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책을 갈 때. 책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상시 가치관이나 좌우명들, 그런 것들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말 또 어떻게 가야 돼?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가치관이 변한 거는 내가 특히 농협대에서 전공을 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이나 농특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이거 뭐 부단히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작년에 100점이 6점이었고 이게 9점이었어. 그죠? 이게 9점이지.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왜 이거는 6점이야? 이미 문제 알고 있잖아. 이거 문제 모르잖아. 이 문제보다는 제가 대충 여기서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600자 이상을 계속해서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이제 그 개별 면접이 들어가, 개별 면접. 요 개별 면접. 요거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개별 면접은요, 여러분들 이거야. 개별 면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개별 면접은요, 이건 다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대졸자. 그죠? 대졸. 대졸 전형은요, 아마 올해 개별 면접만 바로 들어갑니다. 개별 면접만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들, 농특 전형은 어떻습니까? 개별 면접이 플러스가 되지. 자소서도 포함시키고 개별 면접 들어간다는 거야. 개별 면접은 순수하게 인성 쪽으로 갑니다. 인성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거죠. 자유문항에서 못 물어본 것들,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평상시에 여러분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죠? 이것들은 여태까지 협대 기출문제 갖고 저희들이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협대에서 자 일반하고 여러분들 일반하고 농특 전형은요, 요거 계속 부단히 연습해야 돼. 자기소개서 600자 정도로 해서 내용 쌈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희도 계속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농특, 특히 농특 전형. 그 다음에 자유문항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600자 이상 계속 구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안 나오더라도 어때요? 자, 여러분 자유문항에서 여기서 안 나왔다. 일반 인성 면접, 개별 면접에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한대도 이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협대에서 대졸자 전형들은 아마도 작년에는 이게 있었잖아. 올해는 이거 없어져.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개별 문항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면접에서 일반 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이거 수능 공부하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수능 공부하듯이. 결국 면접은 뭐야? 면접은 느낌을 줘야 돼. 자, 여러분들 수능 공부한단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해. 면접은 짧은 시간에 1초 안에 얘기를 해야지. 안 하면 못하잖아.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1초 안에 얘기를 해야 돼. 수능 공부 어떻습니까? 50분, 60분, 80분 시간이 많잖아.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결국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면접은 일단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해서 안 된다. 공부 방법이 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낌을 줘야 되는 거야. 느낌. 내가 거기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달 능력. 전달 능력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보겠죠? 교수님들이요. 여러분들께서요. 요거는 이렇게 훈련하세요. 제 강의에 보면 면접의 기초라 그래서 요거로 훈련하는 어떤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요.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들 면접의 기초라는 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 37분짜리야. 이거를 보면서 이 전체적인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면접에서 일반론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정도 보세요. 자, 그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다른 것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일단은 제가 어떤 그 책임의식 때문에 일단 강의를 진행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농협대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한 4년 동안은 저 혼자 계속 했었죠. 농협대를.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이제 농협대에 대해서 다양한 상담을 받으면서 올해 특히 가장
합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선의 그 수험생들께서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대졸자 전형 친구들은요, 이제 농협대에 대해서 스타들이 많이 합니다. 스타 장과 갖고 와. 그럼 방향성이 틀려. 아, 여러분들 요거 갖고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그렇게 생각되고, 저희 학원 오프라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논술, 그죠? 아마 농협대 논술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면접 쪽에서는 결국 이제 저희가 예상 문제 갖고 계속 훈련을 하면서 어떤 접근 방법, 접근성을 훈련시켜 줍니다. 접근성. 그 전달 능력이지. 계속해서 면접하고, 그 다음에 캠코더로 촬영하고, 본인의 거 수정하고, 계속 반복해서 캠코더 촬영하면서 수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 능력을 길러줍니다. 저희가 뭐 요쪽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그, 두 분이 진행합니다. 목동점에서는 제가, 그제 강남역에서 이제 방 교수께서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아무쪼록 제 강의를 들었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농협대에 합격하기를, 그죠? 참 좋은 학교도요, 우리 협대가, 그죠? 기원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